좀 많이 신났나 봐. 왜? 아니 중간에 유빈이가 네. 하트 그리고 이렇게 좀 조용해지는 타이밍 있잖아요. 네, 네. 그때 언니한테 마이크 줬어요. 저는 그러니까 하트만 하고 있었거든요. 언니 빼고 다 알고 있었어요. 아, 아유 유빈이 센스를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네요. 아,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아닙니다. 네네. 존재 자체가 센스예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? 네, 텐션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. 그럼 저희 아니야. 가야 돼요. 텐션 떨어지면 어떡해. 사실 마지막 곡이었었잖아요 유빈씨. 아, 맞아 맞아. 아니 여기까지 생이 차올랐는데 우리 가야 돼? 우리 가버려?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? 서리가 작은데. 어 잠깐만 잠깐만. 우리 후배들. 저 뒤에 친구들 안에. 아니 뒤에도 에코 같이 외쳐주셔야지 우리가 노래 한 곡 더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디마? 네, 제가 사실은 이제 디마에서 네. 네. 1학년 때 축제를 제가 직접 여기서 봤었어요. 친구들처럼 들었어요. 언니가 전국다가 나왔다고. 맞아요. 전국다가 가수분들이 오시나 해서 뛰쳐가지고 맨 앞줄을 선점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 에너지를 제가 무대에서 다 드리고 갈 테니까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디마의 에너지를 받지 않아서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마지막 곡 같이 들으면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리씨 마지막 곡 어떤 곡이죠? 네 저희 마지막 곡은요 함께 즐기기 좋은 저희 수록곡 중에 체크메이트. 그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. 그거 아니고요. 네. 민기씨 어떤 곡이시죠? 위트인데요. 아 네. 어떤 노래냐면 아! 앞머리 어깨 자리 골반. 바로 이 안무가 본 사무인 살짝 설렜어라는 곡이에요. 여러분 살짝 설렜어요? 많이 설렜어요? 뭐라고요? 살짝 설렜다고요? 아니요. 그러면 지금 조금 살짝 설렌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면 많이 설렜어. 네. 많이 설레게 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. 네. 네. 그러면 우리 이제 살짝 설렜어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갓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악 주세요. 여러분.